병이 왔어요. 다 뜯어서 지금 제습제를 찾았더니 없어서 이거 약통에 있는 거를 갖다가 요걸 갖다가 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김에 먹고 있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없어요. 이번에는 김에가 안 들었어요. 여왕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다 띄고 화장지로 하고 또 무통가루도 바르고 중간에도 여기 띄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끝만 자르려고 그랬는데 금방 무름이 다 차버렸어요. 여기도 심상치 않죠? 오늘 날씨가 무지 습해요. 다 말린다고 말렸는데도 거리대에다 놔둘 걸 탈까봐 또 얘는 또 들여놨거든요. 그랬더니 그런가 봐요. 안으로 들어온 애가 이래요. 밖에 있는 애들은 지금 괜찮은데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구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이고, 아깝이요. 아까워라. 아까워라, 어떡해. 입장을 얼른 띄어갖고, 입꽂이라도 해볼까요? 근데 여기도 수상해서 한번 말려보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긴 해요. 이 꼬지는 제가 잘 못해요. 여기서는 잘 안 돼요. 이 꼬지가 되는 애들은 잘 되는데 창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제습제가 있으면 그거 딱 하면은 그래도 빨아들이더라고요. 김 먹고 난 거 김에 들어있는 거 그걸로 갖다 하면 딱 빨아들여요. 제 옛날에 아이시그린도 물이 항상 여기 방울방울 맺혀있으면서 하나가 딱 무름처럼 와갖고 거기는 잘라내고 거기다 올려놨더니 싹 빨아들여갖고 살더라고요. 그거를 올해는 지금 못 모아놔가지고 살균제도 치고 다 했는데 얼마 전에 약 치고 나서 또 살균제도 쳤거든요. 살짝 섞어서 또 약이 안 좋을 수도 있긴 해. 저는 살균제를 잘 안 쳐려고 그러는데 살균제 때문에 망했던 일이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놔둬볼게요. 선풍기도 틀어놓고 지금 계속 그러는데 물이 찬 것 같죠? 꼭? 일단 이렇게 한번 놔둬보고요. 기다려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하트.